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 그 우리가 저번에도 요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너무 제가 너무 어두운 화질이어서 이렇게 또 밝은 곳에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색소폰 꾸미문 마스터 연습집 책 설명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먼저 요번에 요 꾸미문 마스터 이제 연습책이 요번에 여덟 번째로 나온 교재입니다. 여기 같은 이 책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제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냐면 내가 먼저 이제 일반 연주곡들을 내가 연주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애드립이라는 단어 이제 애드립이라는 거를 배우기 전에는 꾸미문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나서 애드립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거든요. 이제 애드립을 하기 전에 연주곡에 필요로 한 어떤 꾸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연주곡을 연주를 할 땐 좀 밋밋했다면 그 곡에 이 책, 이 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다섯 가지의 꾸밈음이 들어가면 훨씬 더 노래의 질이 올라가고 실력이 향상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연주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꾸밈음들이 있는데 제가 크게 다섯 가지를 뽑아서 좀 디테일하게 챕터를 나눠서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이제 설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책 안에 책을 구경을 해보면요. 안에 첫 번째, 자, 여기에서 이제 QR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QR코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위에 그 교재 이제 영상을 보시면 그 교회 이제 악보마다 QR코드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같이 QR코드 들어가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자, 제가 이게 이제 저의 스마트폰인데 여러분들 지금 초점을 잡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누르시고 여기 옆에 렌즈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렌즈라는 부분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나옵니다. 카메라가 나와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보를 안에를 보시면 이렇게 QR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악보마다 있는데 여기에다가요 이 카메라를 그냥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렇게 위에 강의가 뜹니다. 그럼 요거를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바로 영상이 넘어가서 이 악보를 연습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영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QR코드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어떻게 들어가나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종이로 여기에다가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다 구독하기 누르셨죠? 구독하기 누르셔야 또 강의를 많이 올라오니까.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인터넷 컴퓨터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주소도 오른쪽에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목차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이제 첫 번째 세 가지는 애드립과 꾸밈이 필요한 이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강의를 올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꾸밈의 종류와 애드립의 뜻이 어떤 것일까? 그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밈의 필요로 한 텅김과 느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QR코드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앞꾸밈은 이제 앞꾸밈에 대한 기본 연습. 내가 이제 기본이라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최대한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상으로 악보를 쪼개놨어요. 그래서 앞꾸밈은 뒷꾸밈은 그 다음에 트릴 꾸밈은 마운틴 꾸밈은 슬로우 꾸밈은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는 뭐 이제 슬로우 꾸밈은과 슬로우 꾸밈을 가지고 멜로디를 적용해 보기, 그 다음에 멜로디를 적용하는 것, 꾸밈, 앞 꾸밈음과 뒷 꾸밈음을 멜로디를 적용해 보기, 요런 것들을 내가 지금 설명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나뉘어져 있고, 특히 이제 마운틴이나 슬로우나 요런 단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단어를 만든 꾸밈음의 이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간 목차를 배웠다면, 요렇게 이제 책들을 안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꾸밈음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이런 모양들을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책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꾸밈의
꾸밈이 필요한 텅빈과 느낌에 대한 강의를 영상으로 QR코드로 넣어놨고 이제 본격적으로 앞꾸밈의 기본 연습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기본 연습은 뭐냐면 아 꾸밈음에서 어떠한 멜로디가 탁 나왔을 때 그 꾸밈음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칠 수 있는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연습을 해서 C라는 음이 앞에 왔을 때는 이제 라샵 C 하면서 빠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연습 이제 악보집이고요. 그래서 요 연습이 아주 잘 됐다 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기초 연습 악보가 나와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연습 이제 그 C라는 음 또는 레라는 음을 내가 연습을 했을 때 요게 그냥 요것만 딱 연습을 했다가 악보에 갑자기 딱 적용을 하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멜로디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다음 멜로디 때문에 그 다음 멜로디를 이렇게 연결해서 연습을 했던 적이 없어서 그냥 당황해 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잘 못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초 연습에서는 조금 뒤에 멜로디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악보를 넣어놔서 좀 여러분들이 노래 곡에 적용할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기초 연습이라는 악보를 만들게 됐고요. 앞꾸밈음에서요. 그 다음에 뒤로 이제 넘길 때는 응용 연습은 뭐냐면 이제 리듬을 좀 더 넣어봤어요. 앞에는 그냥 빠람, 빰, 빰, 요런 느낌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빠람, 딴, 딴, 뭐 요런 리듬,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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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람, 뭐 요런 느낌, 요런 악보들을 넣어놨고, 모든 멜로디를 다 넣어놨습니다.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까지. 이렇게 넣어놨고요. 근데 저음 도 같은 경우는 꾸밈음이라는 게 많이 안 나오고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꾸밈음 많이 안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봐서 제가 안 넣었는데 마찬가지로 저음 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시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음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응용을 하고 요거 멜로디를 연습을 다 했다 싶으면 이제 멜로디 얘다가 이 꾸밈음을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멜로디에다가 꾸밈음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1단계, 2단계 이렇게 악보를 만들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뒷꾸밈음부터는요. 이제 기본 연습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는 온음 반음으로 나뉘었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 꾸밈음이 온음일 수도 있고 반음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앞에 도가 나올 수도 있고 뒷꾸밈음은 따란 이런 느낌에서 도시 이런 느낌인데 여기에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도샵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온음 같은 경우는 이 음의 관계가 온음이다. 또 반음 같은 경우는 반음 이제 관계가 반음이다. 이래서 이제 온음 반음 악보가 다른 악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연습 QR코드 다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 연습들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뒷꾸밈음, 기초연습,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을 다 오는 반음으로 나뉘어놨어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해서 쫙 나뉘어놨고, 쭉쭉쭉쭉 가시면서 뒷꾸밈 끝나면, 이제 트릴 꾸밈음이라는 게 나와요. 트릴 꾸밈음은, 빠라밤, 요런 연습이 있죠. 따다라, 디라라라, 따라란, 따라란, 요런 연습. 꾸밈음은, 따라라라라라 따라라 이런 연습하는 그런 꾸밈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들을 다 이제 연습하실 수 있는 음들을 넣어놨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꾸밈음이 온음일 수도 있고 반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온음 반음으로 악보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초 연습, 그다음 응용 연습, 트릴 꾸밈음이 완성이 됐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는 멜로디 연습이 있는데 이 멜로디를 다 제가 만들어봤어요. 만들어봤는데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유명한 연주곡을 넣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혀 모르는 멜로디를 넣었는데 왜 이렇게 악보를 넣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에다가 적용하는 거는 쉬운데 내가 딱 악보를 봤을 때 전혀 모르는 위치에서 꾸밈음을 넣을 때 당황을 해요. 근데 내가 꼭 아는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노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꾸밈음을 넣을 때는 웬만하면 다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노래에 어디다 꾸밈을 넣을 때 다 새로운 악보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일부러 제가 멜로디를 싹 만들어서 그 중간중간에 꾸밈음들을 넣을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멜로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운틴 꾸미뭄인데요. 이게 왜 마운틴 꾸미뭄이냐, 마운틴 꾸미뭄이냐면 앞꾸미뭄과 뒷꾸미뭄, 앞꾸미뭄과 트릴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산 모양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산 모양이 돼요. 쭉쭉 산 모양이 돼서 이제 산 같다 그래서 마운틴 꾸미뭄이라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는 반음으로 나뉘어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치 응용 연습, 그 다음에 멜로디 연습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 꾸미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는 반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얘는 슬로우 꾸밈이 드라라라라라 이런 멜로디 슬로우 이렇게 슬로 이렇게 슬로우 모양이라 그래서 슬로우 꾸밈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 오는 반음 해서 뭐 기본 연습 이렇게 다 악보가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악보가 되어 있고 이것도 멜로디 연습하는 거 멜로디 다 제가 이제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밈은 멜로디 적용하기인데 요거는 단계를 이제 6단계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1단계 오케이 요정도 멜로디에서 꾸밈음을 넣었을 때는 어렵지 않아. 그럼 이제 2단계로 가볼까? 그럼 2단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꾸밈음을 리듬도 조금 더 쪼갰고 꾸밈음 넣는 개수도 조금 늘어요. 그래서 6단계까지 이렇게 악보로 만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트릴 꾸밈음과 마운틴 꾸밈음 멜로디 적용하기 요거 같은 경우는 3단계로 나눠놨고요. 슬로우 꾸밈음과 멜로디 적용 슬로우 꾸밈음을 가지고 멜로디를 적용해보기 요것도 마찬가지로 3단계로 나눠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요번에 요 악보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이제 교재 ISBN이 붙어서요. 이제 정말 출판사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나가게 되고요. 이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 저의 프로필이랑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교재 이렇게 이제 책이 나와 있고 뒷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책이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 책만 마스터가 되면 내가 꾸밈음 웬만한 꾸밈음은 다 마스터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애드립이거든요. 이 꾸밈음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애드립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꾸밈음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익히고 그러니까 이 교재만 마스터가 되고서 내가 연주곡에 이제 적용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주곡에 적용하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알아듣기가 쉽죠. 자 여러분들 뭐 여기서 솔, 라 사이에다가는 트릴 꾸밈음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아 그때 내가 연습했던 게 트릴 꾸밈음이지 하면서 그 트릴 꾸밈음을 넣어서 연습하는데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꾸밈음은 이 책 안에 다 있으니까 이 교재가 필요하시면 이 교재를 보시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곡에 적용하는 거 제가 또 곡 적용하는 또 챕터 강의 계속 강의 올릴 거예요. 그럼 그런 거 보셔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주곡을 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고 아마추어도 꾸밈음을 정말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교재를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요. 금액은 19,000원입니다. 그래서 배송비는 원래는 이제 별도인데 이렇게 유튜브 영상 보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배송은 또 무료로 보내드리고 택배는 우체국 택배로 저희가 또 배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다음 날에 들어가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색소폰 전공하신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제가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